6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사용된 빗살무늬 토기, 시흥 오이도와 능곡동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신석기인들이 먹고 버린 조개 무덤인 패총.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채집해 식량으로 이용했던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땅을 파서 토벽을 만들고 기둥을 세운 뒤 지붕을 덮어 씌운 움집. 움집 내부 화덕은 조리보다는 난방이나 조명을 위해 사용됐다고 알려집니다. 신석기인들의 생활 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한 오이도 박물관이 이달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흥시 최초 국립박물관인 시흥 오이도 박물관은 인구 총 52만여 명의 도시임에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지자체 박물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서 놀이 속에서 재미가 있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박물관은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한 유물 4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서해와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신석기인들의 당시 생활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흥미를 더합니다. 체험을 하는데 다른 데하고는 좀 더 다르게 직접적 체험하는데 그게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너무 재미있어요. 시흥시의 첫 국립박물관인 오이도 박물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함께 시흥의 역사를 알리는 교육의 장이자 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